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하거나 또는 공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 그래서 2022년 산업안전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합니다. 자, 이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취득해야 하는가? 변천 과정은 여러분들 안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과거에는 기계, 화공, 전기 분야로 안전기사들이 나누어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폐합되면서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 업, 수리업까지도 또는 교육기관에까지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폭이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장점이기도 하죠. 합격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고 기 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너무 만만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합격률이 나와 있는데, 전체 종합적인 평균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필기 합격률은 35.9%, 약 36%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기는 40.7%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물으면 합격 어느 정도 합니까? 하면 공식적으로는 35에서 40% 정도 합격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인터넷 강좌 또는 동영상 강의 강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개설된 내용을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셨다면요, 최소한 70, 80% 이상 합격률은 나와야 됩니다. 제가 34년 동안 강의해보니 정상적인 강좌를 들어서 70, 80% 이하로 나오는 경우는요, 강의란 저한테 문제가 있거나 공부하신 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사나 수강생들에게 둘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했다면요, 70, 80% 이상 합격률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산업기사는 또 조금 더 낫습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필기가 31%이고 실기는 32.3%입니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020년에 산업안전 직업별 동향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그죠? 취업자라 그랬고 임금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그래프상에 보시면은 현재 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뭘 얘기해 주느냐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산업안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어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정부 정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협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포항의 포스코나 대표적인 게뭐 온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한 3년에서 한 7, 8년 동안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곳에서 왜 하느냐? 과거에 하지 않던 것을 지금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강하게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지금 밀고 있는데 기업에서 거기에 협조를 해주는 거죠. 안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다 보니 안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고를 예방하려면요. 일반적인 안전 교육을 하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본인 개인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고 하니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안전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근로자 개인도 좋고 기업으로 봐서의 기업으로서도 좋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 안전이 정말 당연히 법적으로 고용해야 될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서에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가
산업안전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옵션으로 제가 산업안전 자격증을 또 별도로 하나 더 따둔다고 그랬죠. 자, 이런 직업별 동향이 있다 보니 응시 목적은 그럼 뭡니까? 했을 때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 임금 근로자들이 목적이 뭐냐?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두 가지가 임금 근로자들의 목적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이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안전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등급별 상위 취득 종목 현황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취득했는 게 뭐냐면, 기사 종목에서는 산업안전이 1위입니다. 2위가 소방설비고요. 그 다음 산업기사에서는 위험물이 1위고 2위가 산업안전,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이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1위와 2위를 할 정도로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취득한, 즉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종목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게 뭐냐 했을 때에는 뭐 컴퓨터는 기본으로 많이 하시죠, 그죠? 워드 프로세서 마찬가지고 지게차라도 취업률이 높아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인기가 또 좋습니다. 그리고 20대 5위에 산업안전 기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등급별 취득 상위 종목은 나머지도 5위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술사는 토목시공부터 기능장, 기사는 산업안전이 1위를 했고요. 소방설비, 정보처리, 전기, 일반기계 순입니다. 산업기사는 위험물이 1위고 산업안전이 2위고 전기,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순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능사 서비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 우대해주는 법령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산업인력공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법령에서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대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입니다. 총 6과목이고, 이 6과목은 산업안전 기사에 해당되는 과목이고요.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4과목과 5과목이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과목이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산업안전 기사는 전기 20문항, 화학 20문항으로 나오지만, 산업기사에서는 10문항, 10문항 정도에서 20문항으로 한 과목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범위는 결국 똑같습니다. 검증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객관식 사지 태기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목당 20문항으로 30분의 시간을 과목당 주어지게 됩니다. 한 과목에 30분을 주면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부터 산업안전 산업기사가 지금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는 테스트죠. 그래서 CBT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CBT와 지필 시험의 차이점을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요. 지필 시험은 1회 시험 볼때한번딱 봅니다. 전국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한번딱 보죠. 지금 현재는 이제 원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회와 2회에 기사가 지필 시험으로 치고, 2022년 3회부터는 기사도 CBT로 전환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시험은 똑같은 시간대에 한번딱 보니까 120문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CBT는 하루에 5, 6회 정도를 하게 되고, 날짜를 여러 날짜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내가 편한 날짜를 선택하고, 그 날짜 중에서도 편한 시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좀안 좋은 점은요, 이렇게 보다 보니 문제 문항 수가 너무 많아진 거죠. 한 1회 보는데 하루에 5회만 봐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500문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은행에 엄청난 분량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유형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공부해야 될 내용이 과거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합격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유형이 보지 못한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암기가 힘들고 이해하고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CBT로 시험을 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얘기는 암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잡는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이건 이제 과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 안전에서는 주로 과락 과목으로 나오는 게 전기와 화학. 이 두 과목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과락 과목으로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고. 과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8문항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즉 8문항 맞으면 과락에 걸리진 않아요. 근데 7문항까지 맞으면은 과락이 됩니다. 다른 과목 다 100점 맞아도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과목은요 가장 간단하고 공부하는 내용이 작습니다. 제가 기업체 삼성이나 LG에 가서 일주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할 때에 5일이면 하루에 한 과목 하면 6일 걸리는데 6과목을 5일 안에 끝내려면 한 과목 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하루에 다 끝냅니다. 즉 전기 4시간, 화학 4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도 절대 과락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걸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아예 버리는 걸로 내용 구분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평균이 이제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는 거죠. 시험 제도 변화는 참고로 봐두십시오. 2022년 3회부터는 기사도 CBT로 제가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기사와 산업안전 기사와 산업안전 산업 기사가 2024년부터는요 전체 과목이 변경됩니다. 전면 개편을 합니다. 시험 과목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고 다른 방향의 내용도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 과목 변경 안에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목 변경되는 것보다는 지금 합격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해에 2022년에 반드시 이 자격증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목 면제도 있습니다. 예, 건설 안전은 이제 종료가 돼서 과목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법이 평균적으로 산업안전은 1년에 3번에서 5번 이상 다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제가 교재를 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한 회도 교재 수정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이 1년에 그만큼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산업 현장이 급변한다는 거죠. 급하게 변해가다 보니까 법이 빨리빨리 따라가주기 위해서 법령 개정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2021년에 자, 이 내용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게 밟아왔습니다. 최초의 19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제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지각변동이 한번 있었는데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1990년에 저는 이걸 지각변동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이때 산업안전기준이 별도의 법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항이 너무 많아져서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산업안전기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인식에 아, 산업안전기사가 취업이 되는가 봐 이렇게 이제 알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는요 각 전국 대학에서 산업안전과가 인기학과였습니다. 그 뒤에 또 사회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이런 과목 학과 명칭이 또 변경되어서 왔습니다만 어쨌든 1990년이 산업안전은 우리나라로 봤을 경우에는 첫 스타트가 되는 과거의 법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년 1월 15일 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전면 개정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전부 개정은 뭐 어떤 법률이 있다면 평생 그 법률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이 전부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의지를 이 법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공포되고 나면 1년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면서 좀 더 강화된 법안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1월 지금 여기는 제가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5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해서 한 3, 4회 정도 또 개정이 또 있었습니다. KC법 제정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11월 19일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출간된 제 교재는 2021년 11월 19일 개정 내용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출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출간이 좀 늦었습니다. 문의를 많이 해오셨는데 제가 늦어서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출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19일까지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11월 19일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달빅의 종류가 나누어졌습니다. 과거에 있던 그냥 달빅이라고 했었죠. 과거에는. 그때는 곤돌라형 달빅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보니, 이 작업 의자형 달빅에 관한 규정이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 둘을 구분해서 다시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작업 의자형 달빅에서의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죠. 그런 게또 영향이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법을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 중에서도 안반에 해당되는 풍합, 연함, 경함은 시험에서 출제 기준 탑입니다. 그죠? 근데 풍합, 연함, 경함이 다 바뀌었습니다. 1대 0.8, 0.5, 0.3 이렇게 돼 있던 것이 1대 1.0, 1.0, 그리고 1대 0.5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내용으로 알아서 이 혼선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리프트의 종류도 과거에 일반 작업용 리프트가 있었는데 삭제를 했어요, 법에서. 근데 삭제하고 나니 분류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포함을 하면서 명칭을 산업용 리프트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설 작업용 리프트라고 했는데 그 명칭을 건설용 리프트로도 변경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단어지만 이런 것도 변화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 외에도 밀폐 공간에 관한 교육 내용,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수리도 출제 기준이 굉장히 높죠. 그죠? 또좀 바뀌었고요. 지붕 위에서의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 기준 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폭적으로 좀 강화되고 더 꼼꼼하게 내용이 정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의 기준은 KC법이 바뀌면서 산압법이 뒤따라서 이번에 저압과 고압에 관한 기준도 다 변경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뀐 내용들을 제가 2021년 교재를 가지고 수정할 부분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다 이렇게 이제 바뀐 내용들을 수정하고 여기다가 이걸 붙였는데, 붙이고 보니 이렇게 좀 많아요, 내용들이. 그러나 2022년 교재는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배우락에서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저는 단기 완성이라 그랬는데, 이 단기 완성이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34년 한 강의하는 동안 오프라인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제가 이 오프라인 가는 거는 기업체 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한번 8년, 9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기업체에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를 않아요. 가장 많이 주는 게 지금 포스코에서 한 120시간 정도를 하게 되고, 그외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0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교과 내용을 다할 수가 없죠. 문제는 1도 못 푸는 건 당연하지만 이론적인 강의도 중요한 건 해야 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 골라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제외한 부분들을 좀 빼내고 교재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단기로 그나마 최대한 짧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아, 40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도 합격이 되나 안 되나 봤더니 7, 80% 이상 합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를 재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재를 그나마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 사보시면 두껍죠. 그건 뒤에 있는 기출 문제를 3년치를 넣다가 4년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내용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론 내용은 많이 축소를 했다, 그나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실패의 지름길.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암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제가 철저하게 암기법을 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과 이해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죠. 특히 CBT 시험이 되면서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개념 위주로 하는 건더 쉽습니다. 내가 이해하니까요, 깔끔합니다. 모르고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용어의 뜻도 모르고 막 외우려고 그래요. 비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와이어로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다 알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배우락에서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암기법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숫자 외우는 걸 한글의 자음을 이용해서 단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하기가 쉬워요. 엄마, 권총차, 감금에 나총차, 다총차라 물총. 그런 다음에 이 자음을 숫자로 다시 풀어주면 됩니다. 이음은 8에 해당되는 것이고 미음은 가나, 다라, 마, 오잖습니까? 다섯 번째. 그러면 8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숫자로 다시 바꾸면 훨씬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자음 암기법도 쓰고 또 다른 암기법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와이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음매하는 소가 열받으면 지가 먼저 공 치자고 열나게 꼬심 이렇게 요라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걸 외우고 나면요. 실기에 가서 이 암기법은 저는 필기도 중요합니다만 실기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기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글자, 앞에 한 글자만 따는 것은 가급적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한 글자 따는 거는 전체 중에서 한 10% 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는 다 뒤에 있는 내용들 단어 몇 개를 따든지 아니면 문장 형태로. 그래서 제가 SF 암기법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암기법을 제가 제공을 다 해드립니다. 보니까 한 3,400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쉬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묶어야 산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쉽고 빠르게 갈까? 여러분들, 제가 묶어야 산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더 쉽게 얘기하면 폴더 정리입니다. 파일이 쫙 흩어져 있으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파일을 모아서 하나의 폴더 안에 딱 집어넣어야 되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론부터 강의를 하면요. 저 뒤에 기계, 전기, 화학, 건설에 가면 관련되는 안전관리론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묶어드립니다. 묶으면서 그 묶는 연습을 해서 폴더 정리가 딱 되면은 아, 내가 공부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전보건 개선 계획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지?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요. 딱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 내가 공부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는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해 드립니다. 포함 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교관이 게시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대상과 그냥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이 나오면 다시 또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대상 공부하면서 이거 뭐가 나와야 되죠? 안전관리자, 정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이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과정을 거치셨으면은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자 정원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에 보면요. 중2들의 연평균이 삼삼하다.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암기법도 이제 없어집니다. 이렇게 묶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처음 하실 때는 중2들의 연평균이 삼삼하다 이렇게 하죠. 중대재해고, 재해율이고 그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고 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 것과 공통분모라는 거죠. 똑같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란하게 놓고 표를 그려서 딱 정리하면요. 헷갈림이 없어집니다. 혼선이 없어집니다.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면서 공부하는 것도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묶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그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죠. 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도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과 보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당신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개선, 바꿀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세요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도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제조업에 관련된 업종이 있고 기계기구 설비에 관한 게 있고 건설 공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업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런 건설 공사를 하게 되면 유해하고 위험한 상황이 틀림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서 먼저 올리세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나면 이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대략적인 감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개선 계획과 맞물려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또 있습니다. PS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공정 안전 보고서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화학 설비 쪽에서 공정에 위험이 많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어떻게 공정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바꾸고 그 보고서를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또 하나로 묶여야 되고, 이걸 공부하다 보면 안전관리자 증언 교체 임명 대상 사업장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줄줄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때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되지 않는다면 암기하기도 힘들어지고, 다양하게 문제 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것도, 암기법도 물론 쉽게 해야 되겠지만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고 개념을 잡아서 외우는 걸 최소화시키고도 굴비 엮여 나오듯이 내용이 줄줄줄줄 이렇게 따라 나와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이번 시간에 제가 가장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 진도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또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분들이 올 한 해에 산업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